꼭지에서 무조건 그게 이쁘다고 해서 하나로 놓는 게 아니에요. 일본 꽃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가 컸을 때 확률이 많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달린 애들이 이제 맛에서 차이가 좀 있나요? 맛도 좀 차이는 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화접했을 때 이제 왔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쪽 지역에 냉해가 온 걸로 뉴스로는 들었거든요. 네, 이제 올해는 냉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온 온도로 해가지고 이제 냉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설이라고 새벽에 많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새벽에 된서리가 왔다가 오전 오후 기온이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저온으로 있었던 거죠. 온도가 4월인데 항상 네. 이렇게 그 일주일 정도가 저온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꽃은 좋고 수정도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나중에 결실이 안 됐더라고요. 바라보시는 게 이제 자식 농사 아니 뭐 자식을 아직 그건 아니지만 이제 아니 결혼은 안 해서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식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작업을 이제 지금 하고 계획 중이세요? 네, 어제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적과 작업이라고 열매 속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배도 송이마다 이제 열매가 3개, 4개, 5개씩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이쁘고 크고 제일 튼실한 네, 그 배 하나만 남겨놓고 젓갈을 하고 있죠. 사장님을 닮은 제일 잘생긴 그렇죠. 근데 배는 잘생긴 것보다 이뻐야 돼요. 아 그래요? 잘생긴 거랑 이쁜 거랑 또 달라요? 그래 이뻐야 돼요. 매끄하니 이뻐야지 그 배가 이제 1등 상품 배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생긴 게 이쁜 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다 제 눈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이제 배를 보면 배가 동그랗잖아요? 과일이? 그러니까 지금 육아기 때도 딱 눈을 봤을 때 동글동글하고 삐뚤어진 타형형이 없다. 배꼽 부분이라고 이제 저희는 설명하는데 그 배꼽 부분이 이제 맨질맨질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가 이제 1등 상품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배를 놔두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안 좋은 배들은 다 속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로 놓는 것도 중요한 게 다 꼭지에서 무조건 그게 이쁘다고 해서 하나로 놓는 게 아니에요. 배는 1번부터 9번까지의 꽃이 피는데 여기서 1번 꽃, 2번 꽃, 3번 꽃 대부분 이제 1번 꽃이 제일 커요 처음에는. 근데 1번 꽃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가 컸을 때 네. 그때 이제 떨어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적과할 때는 3번, 4번 그 위주에서 이쁜 거 있으면 그 위주로 놓고 네, 이 위주가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한 5번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1번 꽃을 그냥 놓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제일 베스트는 3, 4번 중에 예쁜 애. 그렇죠. 3, 4번 중에 예쁜 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네. 예쁜 배 같은 경우에는 맛에서 차이가 좀 있나요? 맛도 좀 차이는 나는데요. 맛보다는 우선 과중에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과중에? 네. 무게? 이게 커가면서 배가 이제 육아기 때는 되게 이뻤어요. 제가 아까 말씀했지? 이쁘고 활짝 핀 배였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배가 막 울퉁불퉁해져 있어. 뭐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좀 배 울퉁불퉁한 배를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이 이제 1번 꽃하고 2번 꽃 배에서 그런 확률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3번이나 4번, 5번 그런 꽃은 그런 확률이 좀 적으면서 이제 과실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배 적과할 때는 좀 신중히 조금 한 편이고요. 그 적과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봉지 씌우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적과 같은 경우 길면은 거의 이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제 짧으면은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올해는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달린 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달렸을 때는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세요? 올해 예상 매출은 작년에 비해 좀 한 10% 정도가 좀 줄을 것 같아요. 10%? 네. 아. 전체 가수 냉해 피해가 작년에 되게 심해가지고 막 보도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보도는 좀 적게 났지만 제가 말했듯이 저온 피해가 길게 와가지고 수정됐던 게 다 불임돼가지고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착가율이 좀 더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 매출의 대략적인 약간 그런 것들도 혹시 공개가 가능한가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 비밀인 걸로? 저번에 네. 저번 영상에 나옵니다. 10%를 빼시면 된답니다. 네. 여러분. 1년 연봉이 X입니다. 이거 거짓말인 것 같죠? 사실이죠? 네. 그럼 엄청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보면은 점점 우리 국내에서 네. 배 소비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들 하잖아요. 네, 침체돼 있죠. 배보다는 새로운 과일을 좀 많이 찾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을 뭔가 타개해 나갈 뭐 극복 방안이나 좀 생각해 두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4월 달에 얘기했듯이 신품종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과일로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배는 배인데 이름이 이제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신고배가 아닌 슈퍼골드라는 과일, 그리고 그린시스라는 과일 해가지고 2년 됐는데, 1년생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배나무는 5년 정도는 자라야지 그때부터 과실을 자랄 수가 있어요. 그 앞으로 한 3년 남았으니까요. 3년? 아, 제가 3년 동안 이제 꾸준히 찾아뵈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네, 3년 후에 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배가 이렇게 저온 피해 때문에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말 너무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잘했나 모르겠네. 저희도 이제 사장님 결혼에 큰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나 유쾌하시고 멋진 사장님이시거든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같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대유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